채널 I. 국립과천과학관. 그러니까 우리도 미래 식량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네요, 나라에서도. 와, 그렇습니까? 네, 저는 뭐 전혀 뭐 IT만 관심 있는 줄 알았더니. 근데 2050년이면 네.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0년 후 얘긴데. 아, 그러네요. 저희가 한 60이 되기 전에. 아. 벌레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네. 그때 태어난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20도 벌레를 먹어야 돼. 형님. 만져볼 수 있어? 아기. 네, 그래서 오, 손으로 근데 애기들이 안 무서워하네요. 그냥 먹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네. 그냥 꿈틀이 있죠, 우리가 먹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꿈틀이 생각. 그것 때문에 많이 침대져서 그런가? 네네. 얘들아, 먹을 사람, 먹을 사람. 자, 시식을 합니다. 먹으라면 먹겠어요? 아, 메뚜기는 좀 먹어볼 것 같은데. 벌레나. 아, 이거 봐요, 이거. 아, 이거 좀 징그럽다, 생긴 것부터가. 와. 이거 이런 거 좀 먹기 좀 애매할 네, 것 같아. 누에 이런 것들 못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옆에 가로 열고 어디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특히 남자분들. 네. 정력에 좋습니다. 최고수에 그러면 엄청나게 먹죠. 다 먹죠. 벌레 네, 다 네. 먹죠. 알레르기 없어요? 애기들 맛있게 과자처럼 먹어요. 말린 거라서 먹어. 보세요. 무슨 맛이에요? 바나나. 바나나 맛이 나요? 네. 되게 오! 식용 곤충 음식들이랍니다. 사탕 안에다가 귀뚜라미를 넣어놨어요. 아! 다 빨면은 귀뚜라미가 나오는 거예요. 씹어 먹는 거예요, 그걸 바삭바삭하게. 마지막에. 아, 술에도 막 담가 먹나 봐요. 채널 I.